송요훈 기자. 공정이란 내게 유리하면 공정, 그렇지 않으면 불공정. 내가 속한 집단에 유리하면 공정, 그렇지 않으면 불공정. 내가 속한 계층에 이로우면 공정, 그렇지 않으면 불공정. 내게 무해하면 공정이든 불공정이든 무관심. 내가 속한 집단에 무해하면, 내가 속한 계층에 무해하면 공정이든 불공정이든 무관심. 언제부턴가 공정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용어가 되었다. 기득권을 수호하고 방어하는 수단이 되었다. 복수노조가 허용되자 언론 자유나 공정방송과는 멀리 떨어져 있던 소수의 몇몇이 노조를 만들었다. 이름하여 공정방송노동조합. 그들은 노조 이름에 공정방송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사정을 모르는 이들은 그들을 언론 자유와 공정방송을 위해 헌신하는 투사들로 오인하였다. 심지어 판사조차도. 기득권에 집착하는 그들은 이명박 박근혜의 방송 장악을 방관하거나 옹호하였는데, 이른바 태극기 부대가 국가의 상징인 국기를 그들의 상징으로 오남용하며 태극기를 모독하였고, 그리하여 나는 태극기 들기를 주저하게 되었다. 수구가 보수를 참칭하고 극우 집단이 애국을 말하고 방종이 자유로 위장하면서 보수와 애국과 자유를 말하기가 껄끄러워졌다. 공정이 그러하다. 아무나 제 기준에 맞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공정을 남발하면서 공정을 말하기가 어려워졌다. 제각각 자기의 공정이 진짜 공정이라고 우긴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누구는 50m 앞에서 출발하고, 누구는 80m 앞에서 출발하고, 누구는 한 걸음만 나가면 결승선을 통과하는 99m에서 출발한다. 혜택받은 남이 20m 앞에서 출발하면 혼신의 노력을 해서 따라잡을 수도 있겠건만 50m, 80m 앞에서 출발하니 아무리 노력을 해도 따라갈 수가 없다. 어떤 이들에게 공정은 그들이 서 있는 50m 출발선이고 80m 출발선이다. 99m에서 출발하는 이들이 사전에 공정은 없다. 누구는 1루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2루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3루에서 태어난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원점에서 다시 태어나라고 할 수는 없다. 원점에 서 있는 아이들처럼 사교육도 받지 말고 스펙도 쌓지 말라고 할 수도 없다.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그것이 공정도 아니다. 선진국이 그러하듯 한국의 입시도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다. 성적 위주의 줄 세우기 입시가 개인의 다양성을 억누르는 획일적 교육의 주범이었고, 암기 위주의 입시 교육이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는 반성에서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발굴하는 방향으로 입시제도는 진화해왔다. 대학의 목적이 인재 양성이라면 입시의 목적은 학생 개인의 소질과 잠재 능력을 발굴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대학들은 어떠한가? 사교육 또는 입시 교육으로 이미 만들어진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선발하지 않는가? 특목고 자사고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 고급 입시 학원으로 변질되었고, 대학들은 특목고 자사고 출신 학생들을 우대하니 너도 나도 특목고 자사고로 가려 보내려 하고, 성적 좋은 아이들이 특목고 자사고로 빠져나가니 일반고의 교실은 황량해지고, 이른바 명문대 진학률은 점점 떨어지니 일반고 기피와 특목고 자사고 선호는 점점 더 높아지고, 공교육은 왜곡되는 악순환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이 악순환의 구조가 불공정이다. 불공정을 고착화하는 구조가 불공정이다. 공정이란 끌어내리려는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아래에서도 위로 오를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이어야 한다. 불공평한 구조를 공평하게 바꾸는 것이 공정이 아닐까? 나는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이 공정이며, 서열 경쟁에 매몰된 이른바 명문 사립대학 또는 사학재단들의 편법, 탈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공정이라고 생각한다. 공정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개념이 아니다. 공정이 정치적 선동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 공정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특히 윤석열, 특히 조선일보, 그리고 국민의 짐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국힘당. 송영훈 기자.